가장 중요한 핵심 카니발 계약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트원. 그렇죠. 와, 정말 편하다. 봐, 바람 시원하고 바닷가가 쫙 보이는 게 아니고 신피디 카메라가 보이네. 식사하러 가시죠. 점심시간이야? 네. 잠깐만. 와, 침대 시트. 이야, 딱 이렇게 한숨 자고 싶어. 밥 안 먹고 싶은데. 자,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3만이니까 3명한테 선착순으로 목쿠션 날려드리겠습니다. 와, 햇빛 강하다. 날씨 덥네. 6월 초인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신피디 출근했네. 요즘에 댓글에 신피디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목소리만 들려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이리무진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 계속 영상에 담았었는데 어떤 분이 왜 GL 라인은 영상에 안 올려주냐. 물론 출고는 계속 많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다 출고되는 거 100% 올리려면 저 죽습니다. 편집도 제가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앞쪽에 ABP 차량, 뒤쪽에 스노 화이트 펄 차량 모두 아트원에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GL 라인인데요. 이걸 또 이해를 못해 손님들이. 뭐 무슨 소리지? 뭐 기어 차 카니발 계약하려면 기아로 가야 되는데 왜 아트원으로 오느냐.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GL 라인은 제작자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도 아트원으로, 그리고 일정 튜닝까지 모두 포함해서 원스톱으로 출고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과연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원스톱으로 출고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렬 쪽 아니다, 바깥쪽은 뭐 설명할 거 없죠. 썬팅 되어 있고요. 사이즈 탭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비춰주시죠. 아, 카니발은 크게 실내 쪽에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아트원에서 새들 브라운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죠. 네,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순정 시트, 그리고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이고 딱 튜닝된 내용, 목쿠션 50만 개 이상 판매된 아트원의 안전과 편의를 자랑하는 목쿠션과, 그리고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 이거 안 깔고는 탈 수가 없거든요. 맞죠, 심표현님? 자, 1열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2열 쪽, 바로 2열 쪽부터가 아트원 GL 라인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바닥 쪽 비춰주시죠. 바닥 쪽은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지만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재를 사용해야만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할 수가 있고 시험 성적서까지 다 갖춘 거죠. 이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려면 내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순정인가요? 순정 아니죠. 뭐 순정이 아니지.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 회전 시트가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서 딱 앉으면은, 자, 지금 현재 순정 시트와 동일한 앞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즉 한 레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안쪽으로 좌우 이동이 됩니다. 한 레바로. 이게 아트원의 특허죠. 더불어 회전 시트 기능, 즉 뒤보기 기능이 있죠. 자, 이렇게 뒤보기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고 높이가 순정 시트 높이와 동일하다는 거. 이게 높아지면 아이들 발이 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머리도 닿고. 아, 머리도 닿고. 맞죠. 그리고 인증, TS 교통안전공단에 반드시 안전성 인증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 회전 시트를 왜 해요? 하는 이유. 당연히 뒤보기.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을 때 3열 시트, 현재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후 이동 가능하죠. 게다가 이렇게 발을 올려 놓으면은 뭐 전동 발걸이 의전용 시트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등판이 마음대로 각도조절 되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지. 그리고 2열 시트, 3열 시트에는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를 딱 놓고 이렇게 엄마랑 눈 마주치면서 갈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네요. 하드 블랙, 원단은 베이지 컬러인데 아트원의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와우, 햇빛 차단 효과 확실하고요. 순정 하이리무진에도 커튼이 있죠. 주름식 커튼이 이렇게 가려지는데 가려지는 것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좋고 완벽 차단 효과가 있는 커튼. 자, 요트 바닥 회전 시트, 커튼, 목쿠션, 그리고 하나 빼놨네. 우와,
아트 포켓, 핸드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아트 포켓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 4,900만 원, 그리고 9인승 순정 시트 유지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버스용도로 모두 이용 가능하죠, 심표현님? 네. 이게 GL 라인의 표준이에요, 심표현님. 아트원의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심표현님? 침대 시트. 그렇죠. GL 라인 플러스 황제 차박 세트 헌 차량이 있어요. 어디에? 바로 뒤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으로 가시죠.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 GL 라인 플러스 황제 차박이 추가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버전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대신에 하이루프가 아닌 거. 자, 일렬 쪽은 동일합니다. 뭐 똑같이 새들 브라운 컬러의 목 쿠션, 그리고 컬팅 자수 바닥, 상부의 라인 매트. 2열 쪽 붙여주시죠. 2열 쪽은, 어라? 요트 바닥 컬러가 틀리네. 자, 아트원의 실제 요트에 사용된 요트 바닥은 이렇게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헤링본 컬러도 있다는 거.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거 중요해요, 심피해님. 네. 그리고 올라가야 돼, 이 차도. 자, 앞보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 뒤보기. 뒤보기도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쫙 해변가 볼 수가 있고요.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죠. 네. 전동 침대 시트에 이게 3열에, 제 키가 몇이라고? 173. 아, 그러면 머리가 안 닿아요. 예, 네, 다, 아, 뜨거우시. 열선스러운 거야? 그리고 늘 설명했듯이, 자, 팔걸이 양쪽에 있고요. 발만 딱 회전시대에 올려주면은 역시 상당히 편합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분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당연히 안전벨트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 전동 침대 시대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안전벨트를 어느 것을 쓰느냐? 바로, 이 3열에 있는 안전벨트 3점식이야 됩니다. 한쪽 꼽혀 있고 이대로 이대로 해서 여기 부분에 딱 할까 꽂아 주면은 안전벨트가 되죠. 자, 바로 올려놓은 상관없어요. 딱 이 상태에서 한숨 탁 자고, 물론 등판이 조절이 되니까 뒤로 더 뉘울 수도 있고요. 자, 장거리 갈 때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즉, 본 차량은 GL 라인 2223에 3열 그리고 4열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 위에 올라가 있죠. 평소에 어차피 6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 4명이 갈 때는 이렇게 건방지게 회전 시트 시켜놓고 다리를 쫙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 커튼 색깔도 틀리네요. 앞차와 블랙 하대, 블랙 원단. 취향 존중, 맞죠? 즉, 6명이 승차하는 거, 4명이 승차할 때는 회전 시트에 바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 안전벨트를 보여드리고, 후석에서도 부연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신피디님만 가세요. 난 여기서 설명할 테니까요. 후석으로 가시죠. 자, 등판 넘어갑니다. 아트원 황제 시트는 이미 1000대 이상 판매가 됐는데 제조상의 하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전국 지사에서도 동일하게 이벤트 하죠. 460만 원 이벤트. 즉,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롱레일, 수납함, 그리고 바닥까지 해서 460만 원이면 거의 뭐 원가인데. 자, 등판이 완전히 내려갔는데 등판과 방석이 층이 집니다. 이 층이 지는 없애는 버튼이 있죠. 앞쪽에도 있어요. 뒤쪽에도 있지만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야, 쿠션감이 없다고. 이 쿠션이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실제로 완벽한 수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로 최대한 한번 쭉 밀어 보겠습니다. 쭉 밀면은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고, 게다가 헤드레스트를 쭉 빼주고 양쪽에 팔걸이 바로 올려놓으면은, 그리고 안전벨트가 이렇게 사용시에 튀어나오는데 바로 매립이 됩니다. 전혀 베기지 않게. 그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 침대가 되고, 현재 제 키가 173이라 했죠. 네, 닿을 듯 말 듯 천장에. 물론 하이리무진이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로우 카니발, 즉 GL 라인에 황제 차박을 접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잠잘 적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 높이면은. 그리고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키가 아무리 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딱 누워서 이렇게 바람, 와, 바람 시원하다. 그늘지니까 심플히 그냥 영상 촬영하기 싫다. 그냥 자고 싶네. 전기장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이렇게
이렇게 무시동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고, 요즘에 뭐 침낭 좋은 거 많이 있죠. 침낭만 있으면 무시동에서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건 테일게이트, 그리고 USB 아울렛, C가 아울렛. 자, 이것은 뭐 아트원의 표준이죠. AP330 올인원 전기장치에 들어가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나오니까 또 여기는 또 높으네. 또 테라스가 되네. 제가 좀 건방지게 이렇게 침대 시트에 앉아서 마무리합니다만은 요즘에 좀 이슈가 있어요. 뭐 EV9, 뭐 전기차, 전기요금 오르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승용차 판매 1위가 뭐라고 그랬죠? 그랜저. 네, 신형 그랜저인데 2위가 깜짝 놀랐어요. 카니발입니다. 승용차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패밀리카로 인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 카니발 계약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아트원. 그렇죠. 물론 뭐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등급은 뭐 기아로 가도 되지만 시그니처 등급을 원하면 아트원으로 오셔서 GL 라인을 로컬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 6인승, 의전용 모두 다 가. 뭐 카니발 백화점이네. 오늘 주제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니발 백화점. 자, 그리고 아트원 24 구독자 몇 명? 3만이 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뭔가 이벤트 해야 되는데 신PD님 정하죠. 앞차와 뒷차의 차이 3가지 이상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시면은 3만이니까 3명한테 선착순으로 모쿠션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주말인데 이렇게 신PD님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톤 입사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씨, 카니발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꿈도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했어, 신PD님. 너무 좋아.